서사도 그런 것들이 많아.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조금 어렵긴 했는데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되게 조언을 많이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 먼저 아 먼저 선생님 아 먼저. 네, 김용수 씨가 먼저 하는 분량이 많네요. 네. 16살이요. 그래서 이번에 천사잖아요. 사실 천사라는 캐릭터가 국내에 뭐 영화든 드라마든 거의 등장을 안 해서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하고 솔직히 하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긴 했어요. 그래서 저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또 같은 동네 출신이었어가지고 되게 잘 편해졌던 것 같아요. 빠른 시간 안에 친해졌고 조부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, 나 비프리가 안 좋다 네, 맞아요. 그 장면 너무 멋있어요. 와, 울면서 저도 진짜 그 거기 감정몰입이 너무 돼서 가니가 약간 우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애기같이 울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정말 생각지 못한 연기였어요.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뭐 눈물이나 한 방울 막 흘리겠지 이러고 했는데 그게 너무 단위스러웠고 단위의 혼란스러움과 이런 것들 갑작스럽게 찾아온 감정 이런 게 너무 잘 보여서 저는 너무 감동이 많았습니다. 좋은 단위라는 이제 유쾌하고 밝고 어떻게 보면 혼자 이렇게 텐션 높은 이런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되게 귀엽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돼? 면서 불쌍해 뭐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는 거면 보통 제가 처음 막 작품하고 이랬을 때 제가 저를 아는 분들이 제가 연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하셨거든요. 아 못 보겠어 너 왜 참여 이랬었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뭐 저를 캐릭터로 봐주시는 반응들을 보니까 뿌듯했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? 그냥 뭔가 촬영하면서 되게 행복해요. 되게 즐겁고 물론 다른 작품들도 하면서도 재밌고 분위기 너무 좋고 한 그런 현장들이 다 있었지만 로맨스 이제 어떻게 보면 밝은 이런 역할을 맡으면서 하면서 뭔가 로맨스라는 장르를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100점 만점에 힘들었어. 하나 둘 셋 100점 저는 예 알겠습니다.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저는 이제 설명이 있어요. 아 설명이 필요하나요? 네, 왜냐면 저희가 보여드린 거 2회 이제 후반부에 저는 이제 50점이라고 답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. 뒤에 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저는 제 생각에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예. 근데 점점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제 단이랑 연서의 케미가 정말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라는 작품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